5월 18일 오전 8시 21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지난밤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생각은 뉴트럴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4만 2천 달러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선 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바이 더딥 이런 전략을 써보자는 게제 제안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이 빅스 인덱스가 약간 상승해서 뭔가 위험에 대한 그 민감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약간 떨어진 걸로 나왔지만 1,867달러 선으로 상승 중이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장단기 수익률이 모두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약간 걸립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월 달에 비트코인 매입 발표 후에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코인베이스도 상장 당시의 가이던스 가격 25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러셀 2000이라고 이제 스몰캡 인덱스가 있는데 이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좀 있다는 높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거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3,713달러 수준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42K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테슬라가 15억 달러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발표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좋지 않다가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다시 이 저점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반 비트코인 트윗을 계속 날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이게 또 테슬라 주식에도 네가티브한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도 워낙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이후에 어떤 트위터에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지 이게 자기네 회사 주가가 좋지 않을 텐데 약간 우려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러셀 인덱스인데요. 여기 이제 주황색 선이 이런 식으로 러셀 인덱스인데 요게 밑에 있는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유사한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요게 이제 못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마이클 크레이머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하고 이게 비슷하다. 근데 얘, 이 친구의 얘기는 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위험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 위험 자산, 어떤 위험도가 높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이 스몰캡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몰캡을 봐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봐도 그렇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저희 그 간밤에 특파원들이 쓴 기사 중에 폴리곤이나 이런 개별 토큰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 개별 코인 중에 그동안 가격이 좀 비싸갖고 주저주저했던 것들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면 괜찮은 그런 코인들을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이 그 오디오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불발이 돼서 제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방송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위가 될 때까지 진행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오후 방송을 좀 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